여기저기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나이 불문, 성별 불문 산타들이 떴습니다. 빨간 옷의 마법인가요? 다들 즐거워 보이는데요. 무슨 일로 산타들이 모였나 했더니 바로 아이들의 작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희망산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사랑해! 희망산타! 네! 드디어 오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찾아가는 날!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희망산타들이 출발하는데요. 희망산타로 자원한 100여 명의 산타들은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입니다. 지난달 서구 지역 아이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사연으로 신청받았는데요. 4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신청을 했고 그 중에 간절한 소원을 쓴 200여 명의 친구들이 선정돼 오늘 산타들이 몰래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드디어 첫 번째 주인공의 집 도착! 희망 산타들은 선물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작은 성금을 보태서 선물을 마련하는데요. 오늘 만난 주인공은 귀여운 토끼 인형과 곰 인형을 갖고 싶다는 두 자매입니다. 희망 산타들은 인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물도 함께 줘서 아이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거 갖고 싶어 했던 친구 누구야? 토끼. 자, 곰인형. 곰인형 이거 갖고 싶어 했던 친구 누구야? 곰돌이 내야 내 말이야. 없으면 삼촌 받는다. 자, 손 들고 하나, 둘, 넷. 산타들의 첫 번째 서프라이즈 선물 전달 성공! 그 시각 다른 산타 팀들도 소원을 접수한 어린이들을 찾아갔는데요. 희망 산타는 서구청에서 지역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꿈을 전달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이루어진 프로젝트인데 올해는 8천만 원의 후원금이 모여 더욱 풍성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산타들이 찾아가는 두 번째 친구는 누굴까요? 갑작스런 산타의 방문에 사연 당첨을 모르고 있던 주인공이 많이 놀랐는데요. 이거 좀 큰데 탈 수 있겠어? 원했던 거야? 괜찮아? 두 번째 주인공의 희망 선물은 전기밥솥입니다. 맛있는 밥이 먹고 싶어 꼭 엄마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소원을 적었습니다. 주인공의 기특한 마음에 산타들은 자전거 선물까지 더했는데요. 두 배로 감동을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닐 수 없죠. 산타들의 두 번째 선물 전달도 대성공! 아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며 작은 희망을 전달해준 산타들. 이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더욱 훈훈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나눔은 제가 더 많이 받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이 선물 받는 거 보고 너무 제가 더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떤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감동적인 것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